나만의 굿즈 만들기 네 번째 미니 쓰레기통입니다. 자,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스케치 작성을 눌려서요. XY 바닥 평면이죠. 그 다음에 원을 그려줍니다. 중심 원, 여기 0,0 가운데 원을 클릭해서요. 지름이 80인 원을 그려줍니다.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. 자, 돌출 익스트루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익스트루더를 하는데요. 이 쓰레기통이 원기둥이 아니라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는 면입니다. 그래서 테이퍼 각도에 5도 값을 입력해 주고요. 거리는 120,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통의 큰 외형은 잡았습니다. 이 옆면에 쓰레기통의 줄무늬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. 여기 둥근 면에는 스케치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스케치 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구성에서 접하는 평면을 클릭하고 이 둥근 바깥쪽 면을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이 둥근 면에 스케치 면이 생성되게 됩니다. 자, 확인을 눌러 면을 만들었으면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요. 여기 새로 만든 이 평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길쭉하고 둥근 모양의 홈을 파주려고 하는데요. 작성을 눌러서요. 슬롯입니다. 슬롯.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. 한번 클릭하고요.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직의 선이 그려지죠. 그 다음에 또 클릭 한 다음에 또 움직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알약 모양의 슬롯이 그림을 그려줍니다. 여기서도 클릭. 자, 그 다음에 필요한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둥근 호는 R 값은 5. 엔터 치고요.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60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원의 중심점하고요. 원점이죠. 여기 원점의 사이의 거리를 30 입력해 줍니다. 그러면 이 선이 아직 파란색 선인데요. 지금 움직이죠.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구속 조건에 수직 수평을 클릭하고요. 여기 중심점과 그 다음에 원점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선이 모두 검정색 선으로 바뀌면서 고정이 됩니다. 스케치 마무리. 자, 그리고 돌출을 누르면 추가로 그린 스케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. 이 스케치의 방향을 밖으로가 아니라요. 안으로 여기를 잘라낼 건데요. 여기 역시에도 이 테이퍼 각도를 안에 넣어서 잘라줄 겁니다. 여기는 마이너스 60, 그리고 거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. 확인.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홈이 하나 파졌습니다. 자, 이 홈을 이 원 쓰레기통 몸통에 맞춰서 쭉 패턴으로 만들 예정입니다. 작성을 눌러서요. 패턴에 원형 패턴 선택해 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의 몸체가 선택이 되는데요. 본체가 아니라 여기를 피처로 바꿔준 다음에요.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요 두 번째 돌출이죠. 얘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 했던 파란색으로 여기가 선택되는 게 나타나는데요. 축은 원형 패턴을 만들 중심축인데요. 저기 파란색의 Z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여기 위에 그냥 둥근 원을 선택해도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오는 칸의 숫자를 늘려보면 패턴의 개수가
나타납니다. 그래서 총 15개의 패턴을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. 추가로 디자인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를 누르고요. 옆면의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원을 일단 그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구속 조건이 서로 걸리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치수 입력할게요. 두 원의 크기는 지름이 12로 동일하고요. 자, 첫 번째 위에 있는 원은 이 중심점과 원점 여기 사이의 거리는 45, 그리고 원점과 여기 높이 거리는 110입니다. 그러면 하늘색 선이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변경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밑에 있는 원은요, 거리가 36.5, 그리고 높이는 15입니다. 자,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바뀌었죠.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. 그러면 이 원을요, 회전을 시켜가지고 마치 여기가 링처럼 톡톡 튀어나온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작성에서요, 회전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. 회전. 회전을 클릭한 다음에 이 프로파일, 우리가 아까 그렸던 스케치 두 개의 면을 선택하면 되고요. 축, 중심축, 가운데 Z축 또는 여기 그냥 면을, 둥근 면을 선택해도 얘가 중심으로, 이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생성이 되는데, 지금 잘라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모양이 깎여 나가죠. 여기를 접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360도 쭉 한 바퀴를 돌린 모양 확인. 그러면 쓰레기통 모양의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, 쓰레기통인데 구멍이 없네요. 자, 이 상태로 본체 그대로를요, 메쉬로 저장을 하나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제가 뒤에 큐라에서 설명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가장 윗면에서 쉘이죠. 벽 두께를 2 정도로 남긴, 요 쉘을 남긴 상태의 모델링을 하나 더 작성해서 이 친구 역시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. 두 친구를 출력할 때의 차이점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.